엄마, 사람 평상시에 잘못 믿죠? 사람을 어떻게 믿어? 내가 진짜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사람을 믿을 것 같으면 벌써 믿었지. 엄마 그럼 의심병이 너무 많으셔. 내가 의심을 안 가지게 생겼냐고. 엄마 사는 게? 진짜 우리 남편이라고 진짜 데리고 응. 사는 것도 진짜 찌질이 진짜. 찌질이. 어디 가서 바람은 진짜 있는 대로 다 피우고 다니고 그냥 속은 속대로 썩이고 그냥 내가 어떻게 그걸 사람을 믿냐고 그러니까. 아저씨가 사주가 한량 사주지. 그것 분명해. 때문에 아저씨가 살았지. 그쵸? 맞아, 맞아. 내가 진짜 나 아니었으면은 그 양반이고 우리 집이고 다 말아먹었어 그냥. 맞아. 엄마의 그 힘으로 엄마 사주로 여기까지 그 그래서 재산 끌고 오신 건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그래. 아저씨가 너무 한량사주라 그동안에 젊은 시절에 엄마 속 오지게 썩혔어. 근데 이제 힘이 없대. 지금도 바람 펴고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저씨가 여자가 있거나 뭐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, 지금. 아니라니까 똑바로 똑바로 봐봐 봐봐 지금도 바람 피고 있다니까 어디서? 그냥 놀러 나가는 거겠지, 마실. 뭐 아니야 아니야 잡은 거 있어요? 그걸 내가 알려고 내가 여기를 왔지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저씨가 지금 여자가 있어 보이진 않아, 엄마. 아니라니까 똑바로 한번 보라니까 지금 어디서 뭔 짓을 하는지 한번 보라니까 지금. 뭐 내가 뭐 그거를 카메라처럼 CCTV처럼 아저씨가 어딜 가갖고 뭘 하는지는 지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. 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저씨의 운기에서 여자 기운 이제 더 이상 없고 아저씨 스스로도 힘이 없어. 엄마 생긴 게 아직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여자들이 얼마나 꼬이는지 몰라. 그치, 이거는 내시니까. 그러니까 어디 가도 분명히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까. 어머, 근데 바람 피는 것 같진 않아. 왜냐면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당하셨나 봐. 말도 못하지, 내가. 너무 많이 당하셨나 봐, 말도 진짜로. 이게 뭔가 아저씨도 우리 엄마를 보면 인제는 좀 딱해. 좀 딱하다, 내 와이프가. 오죽하면 저병이 생겼나. 나는 왜 우리 엄마가 자꾸 안쓰럽게 보이지? 많이 당해서 그 기운에서 엄마가 벗어나지를 못하고,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을 못 믿는 것 같아. 우리 엄마는 나만 믿어. 내 스스로, 나 자신만. 그럼 나만 믿어야지, 누굴 믿어? 근데 아저씨가 더 이상 바깥에서 바람 필 여력도 안 되고 힘이 없다니까, 엄마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봐서는 이 양반 어디 가서 분명히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니까. 아니, 근데 쩐도 없어. 쩐이 왜 없어? 혼자 막 꼼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, 이 양반이. 엄마가 별로 안 줬잖아요. 주진 않았지만. 그래도 어디서 돈이 생기니까 바람을 피고 다닐 거 아, 아니야. 그래. 그 전에는 젊은 시절 때는 많이 피셨겠지만, 난 지금 아무리 느껴도 나는 안 보이는데, 우리 엄마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지금 마음에서 뭔가 지금 뭔가 있으니까 지금 찾아달라고 온 거지.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떡하면 좋을까? 지금 우리 사이도 지금 바람을 핀다니까. 사이가? 어머, 바람을 펴 사이가. 내가 알아, 내가. 근데 엄마 봐봐. 사이가 뭐 때문에 바람 피는 것 같아요, 엄마? 사이가? 이제 자기도 이제 살만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지.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? 뭘 봤어? 아니면 내가 봐서는 얘도 분명히 바람을 펴. 그거 엄마 의심병 아니야? 남자들은 다 바람 피고 산다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고. 야, 내가 사람을 붙여봤는데 나오진 않아. 나오진 않는데 영특해 얘가. 아니 없으니까 안 나오고. 아니야, 맞지. 잘 피해 다녀. 사람 붙였대매. 그러니까 영특한 거지. 잘 봐봐. 얘도 어디서 바람 피우고 있다니까 지금. 아니야. 왜 사위까지 가, 엄마? 분명해, 분명해. 사이도 지금 바람을 펴.
엄마 괜히 그거 딸한테 얘기해갖고 딸 들쑤시지 마요. 얘기했지, 어머. 딸이 뭐래요? 안 믿지? 아니, 지금 막 믿지는 않아.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라고 자꾸 이제 얘기는 해주지. 엄마, 진짜 우리 엄마 안 돼. 그렇게 하면. 왜냐면요. 지금 딸이랑 사이 너무 궁합 좋고요. 둘 다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 딸한테 그거 뭐 증거도 없는데 그거를 엄마가 예전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딸한테까지 그걸 심어주잖아. 그 얘네 이혼해. 어떡해. 남자를 믿어? 아니 남자를 믿는 게 아니라 엄마 남편을 못 믿었던 병이 왜 사위까지 갔냐고. 사위도 분명히 바람을 핀다니까. 그러니까 증거가 있냐고요. 증거 없어서 지금 왔어. 증거를 찾으려고. 뭐 아니 그걸 증거를 알려달라고? 없는데 어떻게 알려줘.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증거를 좀 찾아달라고. 지금 어디서 어떻게 바람을 피는지 그걸 나한테 알려달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점을 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없다고 해요, 여자가. 있다니까. 그러니까 그 있다는 그거를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. 내 마음속에서 지금 뭔가 막 그게 감지가 된다니까. 그게 바람을 피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온다니까. 엄마가 그게 습관이 된 거야. 내가 하도 당해서 습관이 된 거야. 나 우리 엄마 좀 그냥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좀 받았으면 좋겠다. 진짜로. 나 엄마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. 미쳤다는 거야 지금? 미쳤다는 게 아니라요.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아 엄마. 그럼 내가 정신과까지 내가 여기로 왜 와?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시면 엄마가 나 안 미쳤으면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. 정신과로 왜 가냐고. 만약에 나 말고 다른 무속인 집에서도 갔는데 바람 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내 말이 맞는 거야. 나는 절대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. 그래 아저씨 사주는 바람 필 사주 맞아.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핀 걸로 보여. 근데 지금 쩐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그리고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해놔가지고 밖에 가갖고 다방에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게 끝이야. 그 이상 돈도 없어. 돈 없는 남자 누가 만나줘. 안 그래요? 아니야. 사위도 괜히 엄마 그렇게 해갖고 잘 사는 애들 찢어놓지 마요, 진짜.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아니야. 그냥 잘 보는 데 가서 다시 봐봐. 나는 안 보이니까. 아니, 잘 보잖아. 한 번 더 봐도라. 아니, 아무리 뜯어봐도 없다고. 없어. 사위도 바람 필 사주 아니야, 절대로. 아이고. 진짜 없어. 그러니까 괜히 엄마, 그 아저씨 거 과거 생각해갖고 사위한테 갖다 붙이지 마. 사위가요, 지금 엄청 발로 뛰고 있어. 어? 엄마 같이 일해, 아저씨. 이 사위랑? 사위가 지금 바람 핀다고 지금 그렇게 바쁘겠지. 아니, 일을 같이 하냐고. 식구 사업이라고 지금 자꾸 들어와서 그래. 엄마 하는 일이 사위랑 같이 일을 하냐 이 말이야. 그럼. 내가 이제 다 줬고 우리를 이제 내가 이제 일을 크게 하니까 와서 도와서 해라. 그렇게 해서 이제 왔지. 그치?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바쁜 거지. 일 때문에 바쁜 거지 여자로 바쁜 게 아니고요. 그럼 엄마 솔직히 이게 막 사위랑 딸을 왜 불렀어? 감시하려고 불렀지? 아니 사위가 그래 바람을 피니까. 그러니까 그 바람 피는 증거를 한 개도 없이 그냥 그 엄마 심증 가지고 몰아세우면 그걸 인정할 사람 누가 있고. 무당이 아니라는데 할머니가 아니라는데 그거 맞다라고 얘기해서 애들 찢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우리 딸도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. 그치, 안 되니까 엄마가 그러시면 안 되지. 엄마라도 딸 잘 살게 두셔야지. 엄마가 아저씨한테 당했다고 딸한테까지 그걸 피해주면 안 되잖아. 이건 아닌 거야, 엄마. 엄마 진짜 제발 좀 똑바로 차리세요. 진짜 안 돼. 아우 답답해 죽겠네. 그치, 답답한 거 아는데요. 아닌 건 아닌 거예요, 엄마. 진짜 사위까지 건들지 마. 엄마 남편이나 잡아 그냥. 아셨죠?